자, 엔젤리너스님, 현재 가입한 보험에서 뇌졸중 급성 징후 형태만 되어 있는데 혈관 진단비로 준비하는 게 맞나요? 누적도 보는지요? 맞아요. 일단은 뇌혈관, 심혈관 누적 거의 3천에서 5천 정도, 거의 5천 정도 보고요. 누적 안 보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7천까지 보는 회사도 있어요. 그는 뭐 케바케예요.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따라 틀리기 때문에. 또 하나는 예전에 뇌졸중 급성만 있으면 뇌졸중은 아무래도 뇌경색이 보장이 되잖아요. 그래서 질병 코드 6개, 거기서 4가지를 더 플러스하면 뇌혈관 진단비로 질병 코드 10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요즘에 뭐 부정맥, 기타 부정맥, I49, 아니면 염증계, 신장 판막 요런 게 보장이 되는 회사가 좋잖아요. 예전에는 급성 심근경색만 있을 때는 질병 코드 3개인데 별로 보장받기 정말 쉽지 않아요. 그 다음에 나온 게 협심증을 동반한 질병 코드 6개. 거기도 협심증 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심장질환 진단비가 많이 탑재가 돼서 부정맥, 염증계, 심장 판막 그리고 순환계 질환 요런 쪽 폭넓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요런 쪽으로 따로 준비를 기존 거 해지한 게 아니고요. 따로 보완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.